대망의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은 참고로 방만큼이나 넓습니다. 따라라라. 화장실은 올 화이트! 나랑 딱 맞아! 내 드레스코드랑 딱 맞아! 바닷가인데도 바람이 너무 좋아요. 전혀 뻑뻑하지 않고 습하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아빠 까빰! 안녕하세요, 바다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바다라일라 TV 특별편 허니문 특집입니다. 이곳은 몰디브 사우스 아리아프에 위치한 마푸시바루 리조트인데요. 최근에 아우디거라는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이곳이 라군이랑 수중 환경이 정말 동시에 탁월한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낡은 룸 컨디션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꺼리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럼 룸투어부터 가시죠. 오늘 저희가 묵는 방은 310호 방입니다. 이쪽은 이제 하우스 리프를 향하고 있는 객실에 속해요. 마푸시바루의 오버워터 원 베드룸 위드 프라이빗 풀 객실 보시겠습니다. 라라라라. 자, 일단은 들어오시면은 한켠에 이렇게 미니바가 되어 있고요. 커피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로 6캡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리필해 주시니까 커피 많이 마시시는 분들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에스프레소도 아니라 커피 티잔 그리고 각종 유리잔들이 종류별 무려 6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1인당 한 병씩 제공되는 컴플리멘터리 워터입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프보드 밀플랜을 왔거든요. 아침 저녁은 식당에서 물을 먹으니까 식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요거 한 병으로 낮이랑 밤에만 마시면 되는데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미니바 아래쪽에는 오, 이렇게나 넓은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 싱싱실 아니에요? 야채 싱싱실?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여기 아이스 만들라고 이것도 있네. 오, 냉동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인 냉장고까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와인을 따로 요청하진 않아서 이렇게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짐 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있고요. 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거 가방 하나밖에 못 놓는 거야 할 수 있겠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스피커랑 테이블, 독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주 출입구에서 이어진 공간과 침실과 화장실을 다 커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분리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침실이 보이는 구조라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쳐놓고 사용하시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 완전히 닫혀요. 네, 이렇게 닫힙니다. 침실 공간을 보시면 어머나, 이거 베개가 왜 게임이 너무 많이 부신 거 아니야? 작은 쿠션을 포함해서 무려 12개의 쿠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갓 도착을 했는데 웰컴 홈 이렇게 예쁜 베딩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네요. 여기는 귀엽게 만타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만타 모양 한번 찍어주실래요? 만타 만타. 침대 위치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 침대에서 누우면은 바로 바다가 보이거든요. 저 커튼 한번 걷어드릴게요. 짠! 침대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너무 예쁘죠?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테라스랑 전용 풀이 보이고요. 그 앞으로는 꽃파색 라운과 프리펄터스 라운과 저기 하우스 리프 꺾어 들어가가지는 부분 그리고 마푸시바루에서 소유한 저 무인도섬 하나까지 보입니다. 저는 도착 첫날이라서 이렇게 웰컴 프루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쿠키도 있어요. 네, 약간 생긴 거는 홈런볼 같이 생겼는데 무슨 맛인지 하나 먹어볼게요. 갑자기 영상 찍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안에 뭐 크림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아몬드 가루랑 머랭 쳐가지고 만든 스키 맛이에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 퀸사이즈 침대 앞쪽으로는 이제 침대 소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아 이거 베드 사이드 테이블이 들어져 있구나. 침대 양뒤 좀 부담스러울 때 여기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보면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이렇게 과일이랑 쿠키 먹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이쪽으로는 LG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유튜브 개인 로그인해서 보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아웃한 날로 자동 로그아웃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침대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 아, 여기 비치 타월도 두 개 있네. 비치 타월, 여기 라이프 재킷. 여기는 목욕 가운, 그리고 잠우산 두 개, 드라이기, 체중계, 실내화. 실내화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룻바가 내려가 되게 깨끗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얀 침대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깨끗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장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는 세이프티 박스랑 런더리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서랍까지 굉장히 많은 몸을 기우는 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입구 쪽에 있는 지누는 공간 말고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침대 뒤쪽에 위치한 이 짐칸입니다. 위 아래로 큰 가방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먼저 가방 놓는 고리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 출입구랑 침실 보셨고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안 되나? 저기 풀이 하이라이트인가? 자, 화장실. 화장실은 참고로 방만큼이나 넓습니다. 따라라라라. 화장실 올 화이트. 나랑 딱 맞아. 내 드레스코드랑 딱 맞아. 이렇게 세한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 너무 넓죠? 일단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아, 정말 넓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지금 여기가 리노베이션 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거의 뭐 이거는 저번 주에 한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새것새것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당연히 서로 싸움이 없이 두 개 준비되어 있고요. 핸드 타올이랑 어메니티는 부오야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 아일랜드 브랜드인가 봐요. 그냥 처음 보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랑 샤워실 분리되어 있고요. 샤워실 안쪽으로 가면 와 천장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전 천장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위로 한참 더 있어요. 안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보이아라는 브랜드로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준비되어 있고요. 수자원은 아까 세면대랑 동일하게 GO라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네요.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실도 그렇고 안에 커다란 창이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천장은 샤워실만큼은 높진 않네요. 이 변기선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 특이한 점을 꼽자면은 동남아시아랑 남아시아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핸디 비데가 안 보여요. 어, 뭐지? 여기 없나? 아예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Toilet Shower Func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을 열어보니까 이게 비데가 변기 일체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작동을 잘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천장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아요. 답답한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이 새하얀 보자기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목욕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룸이랑 화장실은 다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시죠.
밖으로는 여기 화장실로도 나갈 수 있고 거실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화장실로 나가볼까요? 와, 아, 창을 여니까 이 상쾌한 이 산대 바람 너무 좋다. 바닷가인데도 바람이 너무 좋아요. 전혀 꿉꿉하지 않고 습하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테이블이랑 의자 있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목도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베드 두 개 대용이고요. 옆에 파킹 공간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새하얀 체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발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걸 주고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위에 이렇게 천장이 있어서 그늘이 지니까 여기 앉아서 놀다가 쉬다가 놀다가 쉬다가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푸시마루의 장점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드넓은 라군과 탁월한 수중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라군이 펼쳐져 있고요. 네, 하우스 리프까지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 제 감으로 봤을 때는 한 2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핀 차고 수영해서 가면은 한 15분이면 갈까?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내가 사다리가 보정형이 되게 사다리는 보정형이니까 들어가고 나오기 굉장히 착하다고 안전하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냥 수영하고 올라와서 잠깐 보는 게 플런지 풀 느낌으로 밤에 여기 누워가지고 별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밤에는 이렇게 예쁘게 풀의 조명이 계속 시시각각 바뀐답니다. 이건 제가 밤에 찍은 별 사진인데 정말 장난이 아니죠? 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실제로는 더 예쁩니다. 풀의 조명은 충분히 덮고도 남은 공간이거든요. 흙이 가벼우시나요? 풀의 깊이는 115c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터빌라들이 좀 촘촘히 붙어있어서 아 이거 프라이버시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옆집을 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안 보이게 막아놨어요. 오른쪽을 봐도 그렇고 왼쪽을 봐도 그렇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지붕 두 집이 아니고 한 지붕 한 집이에요. 네. 한 지붕 한 집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물에서 놀다가 올라왔을 때 샤워를 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서 붙지만 이렇게 밖에 샤워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하고 올라와서 샤워 한번 하고 플런지 풀에서 한번 몸 쑥 담그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씻으면 되겠죠? 이상 몰디브 아웃리거 마푸시마루 리조트의 오버워터 원베드룸 위드 프라이빗 풀 룸투어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허니문 특별편으로 제작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까시 슈크리아 해피 허니문 to myself.